다음은 노이서 작가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늘 변신을 꿈꾸는 나를 응원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에 서서 이 작품을 바라볼 때는 짧게는 3초에서 정말 길게 보면 한없이 오래도 볼 수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 시간이 3초이든 30분이든 3시간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제 작품을 보시는 시간이 꼭 위로가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있는 갤러리 월플러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노이서 작가의 개인전, 변신 이야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서양 화가이긴 해도 민화의 느낌이 물씬한 작품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가님만의 독특한 개성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서양화이면서 민화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타일 느낌도 일단은 서양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동양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상징들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제가 또 잘 이용해서 작품을 하기가 좋아서 저는 약간 민화나 혹은 동양의 설화, 신화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공부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느낌이 들면서도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데요. 작가가 이러한 작품을 그리는 이유는 관람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아기 호랑이들이 이제 열기구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여행은 늘 모험이고 모험이라는 것은 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작가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늘 모험은 즐겁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위험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순간에도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는 관람자분들을 수호해드렸으면 좋겠다. 변신을 꿈꾸는 청년 작가의 개인전, 노이서 작가의 변신 이야기는 4월 20일까지 다운동에 있는 갤러리 월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